이제는 KGC가 모비스를 안양으로 끌고 왔습니다. 자, 일단 휘슬이 울리면서 다시 점프볼이 시작되겠습니다. 1쿼터 팀워크로 시작합니다. 울산 모비스가 먼저 공격 기회를 차지합니다. 김수찬이 왼쪽으로 뿌려줍니다. 전준범 파고들면서 달라놓고 아이라클락 포스트업 시도 김수찬 그대로 오른손 레이업 안 들어갑니다. 태빈 실패. 리바운드는 노세근. 빠르게 공격적으로 넘어왔습니다. 박찬 수비가 바뀌었어요. 찰스 로드 들어갑니다. 자, 역시 2대2 플레이에서 결국 이제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로드 선수 초반에 이렇게 흥이 나면 저 선수 걷잡을 수 없거든요. 예. 과연 이 찰스 로드를 어느 선수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가 오비스로서는 과제입니다. 좌중간 석점 올라갑니다. 득점 실패. 터치아웃 공격권은 안양 KGC로 넘어갔습니다. 자, 로드 선수 점프력은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하지만 그 박스아웃을 좀 처리해줄 필요가 있죠. 예. 울산 모비스 가드진들은 멀찌같이 수비를 나왔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펴 보이고 있는 박찬희. 가운데 스크린 받고 오른쪽 이동. 박찬희. 이정현에게. 빙글 돌면서. 그러나 트래블링이 선언됐습니다. 네, 이거 피곤하는 상황에서 지금 중심발이 끌렸거든요. 예. 자, 이정현 선수가 이제 김수찬 선수를 내리고 포스트업을 자신있게 좀 한번 해봤는데 예. 트래블링이 나오고 말았어요. 아무래도 이 체격 조건에서 이정현 선수는 우위를 점하고 있잖아요. 공격하는 과정에서 결국 트래블링이 지적되면서 공격권은 넘어갔습니다. 모비스의 공격, 함지훈. 석점말 바깥쪽에 있습니다. 우세군의 수비. 스크린 닫고. 우중간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아픔 KGC 박찬희 찰스 로드에게 떨어지면서 던집니다. 득점 실패. 김수찬 전준범 스크린 반대편으로 김수찬. 오늘 모비스는 김수찬 선수가 공격을 주도하고 있어요. 아, 그러나 라인을 밟았군요. 지금 이제 김수찬 선수는 적극적으로 공격을 가담을 하고 있는데 좀 경기가 초반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어떤 그 밸런스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죠. 예. 아, 이렇게 빠져나가는 장면이었는데요. 라인을 담고 말았습니다. 안양 KGC의 공격. 이정현 다가옵니다. 오른손 레이어. 안 들어갔어요. 빠르게 공격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좌중간의 전준범. 그대로 쏩니다. 석점 정확합니다. 자, 지금 그 모비스의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히 스크린이 많거든요. 예. 지금 결국은 이제 한기훈 선수와 전준범 선수 2대2 상황에서 한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예. 스코어는 3대2. 일산 모비스가 한 점을 앞서나갑니다. 안양 KGC의 공격. 박찬희 왼쪽 이제 샷클락 10초. 우생은 멈춰놓고 뒤로 박찬희에게 스크린 받아서 빠져나왔죠. 찰스 로드 오른쪽 김윤태 석점 정확합니다. 사실 이 두 팀의 1라운드 맞대결에서 김윤태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자신 있게 지금 3점슛을 던졌는데도 성공이 됐어요. 예. 함기훈 석점라인 바깥쪽에 있습니다. 자이트라인 쪽까지 올라왔고 클라크에게 건네주고 전준범 샷클락 3초 남았습니다. 양동근 올라갑니다. 오른손에 옆 그대로. 자,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오버타임 걸렸죠. 바이올레이션이 지적됐군요. 아, 로드 선수가 지금 이번 블락을 따라가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비었는데 오버타임에 걸렸어요. 예. 임에 맞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샷클락 바이올레이션이 지적됐습니다. 네, 저거는 양동근 선수가 득점보다는 이제 백보드를 마치던 클라크 선수한테 리바운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상황이었는데요. 예. 석점 실패. 모비스 빠르게 볼을 놓칩니다. 가로채기 KGC 멈춰놓고 박찬희 2점. 아, 역시 그 볼을 좀 간수리 좀 잘해야 되는 모비스예요. 상당히 스틸이 좋은 팀이거든요. 예. KGC가요. 리그에서 압도적으로 스틸 부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안양 KGC입니다. 아이라클락 함지훈 줄 데가 없습니다. 오세근의 수비 왼쪽 김수찬 열렸습니다. 석점 깨끗합니다.
김수찬의 석점포. 지금 저 순간으로 놓쳤거든요. 저렇게 선수들끼리 어떤 그 소통이요 지금도 안 되면서 지금 순간적으로 한 선수가 비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예. 정수찬은 다시 한 점 차. 박찬이 그래 받고 빠져 나왔습니다. 달립니다. 우생은에게 먼거리 2점 실패. 리바운드 아픔 박찬이의 파울입니다. 박찬이와 양동근 국가대표 가드들의 이 매치업도 볼만하겠는데요. 네, 근데 하지만 지금 양동근 선수는 김민태 선수가 지금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함지훈, 양동근, 김민태가 따라붙습니다. 양동근 올라갑니다. 득점 실패. 리바운드 찰스 로드. 김민태 빠르게 넘어옵니다. 자, 일단 템포를 조절하죠. 찰스 로드. 다음 패스 연결. 오세근. 탁지훈의 수비. 자, 직접 포스터를 시도합니다. 외곽 내주고 찰스 로드의 석점. 자, 저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지금 찰스 로드 선수가 저 외곽보다 포지티브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것이 상대의 파워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예. 다시 골밑으로 투입합니다. 아이라클럽. 페이스업 자세. 한번 부딪히고 외곽으로 발라줍니다. 정준범. 아, 트래블링 선언됐군요. 오늘 1쿼터에 양 팀이 트래블링 한 번씩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이지만 지금 실책이 나오는 것은 선수들이 좀 소득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공격 시도한 과정에서 트래블링이 지적이 됐습니다. 정준범. 공격권은 안양 KGC로 넘어갑니다. 정준범의 수비. 박찬이가 공격적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중간 그 반대편 빠졌습니다. 가운데 넣어주고 찰스 로드 올라갑니다. 득점 찰스 로드. 자, 오늘 찰스 로드하고 2대2에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 스코어는 2대6. 석점차. 석점 뒤져있는 울산 모비스. 함지훈 선수가 외곽 쪽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라 클락 석점 짧았습니다. 팀은 실패.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노생은 박찬이. 울산 모비스는 이미 수비 대응을 갖췄습니다. 찰스 로드 밀고 들어갑니다. 찰스 로드 가볍게 두점. 자, 지금도 찰스 로드 포스트업인데 지금 1대1 상황에서 클라크 선수가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예. 좀 클라크 선수가 포스트에서 좀 버텨줘야지 로드 선수의 어떤 길을 좀 꺾을 수 있는데요. 예. 함지훈 프레임 받고 수순 쏘지 않았습니다. 양동근 함지훈에게 샷클락 7초 볼로 칩니다. 아, 터치아웃으로 인정이 됐나요? 아, 파울로 인정이 됐죠. 예, 우세근 선수의 파울이군요. 이 장면인데요. 함지훈을 수비하던 우세근의 반칙. 아, 지금 벤치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네, 지금 벤치에 있는 코치한테 지금 테크니컬 파울을 지금 선언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아, 지금 김승기 감독이 좀 화가 좀 나 있는 상태인데요. 함지훈의 자유투 1구는 들어갔습니다. 함지훈 선수의 가족이 오늘 경기장을 찾아왔습니다. 함지훈 선수의 부인 그리고 아들의 모습이고요. 어, 함지훈 선수 이외에도 지금 많은 선수들의 이 가족이 경기장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일요일이다 보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경기장을 찾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11대8. 안양 KGC의 석점 리드. 자, 지금은 호흡이 맞지 않았죠? 그렇죠. 지금 박찬희 선수하고 김민태 선수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실책이 나왔어요. 예. 자, 생각 외에도 초반에 작은 실책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두 팀이에요. 예. 아, 골밑 빈 공간을 봤던 박찬희 선수인데 결국 패스 미스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석점 깨끗합니다. 정준범. 스코어는 11대11. 박찬희
수비를 제치고 빠져나갈 때 전준범의 반칙입니다. 울산 모비스는 오늘 처음으로 반칙이 나왔습니다. 이 초반이면 양쪽 팀이 경기하는 걸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어딘가 모르게 빡빡하게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만큼 양쪽 팀의 그 수비가 강하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다음에서 박찬희가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찰스 로드의 스피드, 박찬희 무접자리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따냅니다. 찰스 로드 다시 외곽 오세근 수비가 바뀌었죠. 안쪽 투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샷클락 5초, 4초 골밑 오세근 무적 추가. 어째 저런 것이 이제 오세근 선수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시간에 쫓기면서 던진 게 들어갔어요. 예. 13대 11 양동근 김윤태가 타이트하게 수비합니다. 스크린 받고 빠져나왔습니다. 양동근 수비 띄워놓고 돌아 나옵니다. 리바운드 틈 안양 KGC가 공을 따냅니다. 공격 지역으로 넘어오고 있는 이정현. 박찬희가 안쪽으로 수비. 오세근 베이스라인 좀 물어섰어요. 그대로 푸싱 파울이군요. 한기훈 선수의 반칙. 한기훈 선수의 파울인데 역시 오세근 선수가 포트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상대의 파울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예. 라인을 따라서 지금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한기훈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안양 KBC는 선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현 선수가 코트에 투입됩니다. 1쿼터 남은 시간은 2분 6초. 박찬희 외곽 길게 찰스 로드가 받아줍니다. 이제 샷클락은 10초. 김윤태 스크린 다음 패스 연결 골밑 찰스 로드 비비면서 올라갑니다.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는 울산 모비스. 아이라클럽 좌중간 가운데 함지웅 오른쪽 연결 김수찬 크게 돌아서 나왔습니다. 함지웅 드리블 이후에 외곽으로 김수찬의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는 찰스 로드. 좀처럼 양팀의 공격이 쉽게 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세근에게 강병현 다음 패스 연결 찰스 로드 짧았어요. 함지훈의 리바운드. 사실 이 공격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상대 수비가 잘 됐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오늘 양팀은 지금 본인들이 생각한 수비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이라크라 골밑 투입 양동근 올라가지 못합니다. 다시 빼주고 자유트라인 근처 아이라크라. 자, 아이라크라크 선수가 미들사이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포스트에서 1대1 상황보다는 이렇게 미들라인 쪽에서 던지는 슛이 상당히 정확해요. 예. 오늘 기업이 첫 번째 득점을 뽑아주고 있는 아이라크라. 13대 13 1쿼터 남은 시간 이제 40초입니다. 찰스 로드 돌려받고 박찬희 뒤로 줍니다. 골밑 헤딩 찰스 로드입니다. 저것이 이제 팀플레이인데요. 박찬희 선수가 레어볼 쏘는 듯 하면서 뒤에 있던 찰스 로드 선수한테 패스가 기가 막히게 들어갔거든요. 예. 울산 모비스의 공격. 샷클락과 게임클락은 약 10초 차이. 터치아웃이 선언됐습니다. 찰스 로드가 분위기를 한번 확실하게 바꿔놓는군요. 그렇습니다. 저런 득점들이 결국은 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득점이에요. 예. 지금 전준범 선수가 한번 막아보려 했습니다만 어김없이 찰스 로드의 덩크가 터졌습니다. 파울이 선언됐고요. 김윤태의 반칙. 네, 지금 양쪽 팀이 상당히 파울 숫자가 좀 적은 편이거든요. 예. 지금 17초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지금 팀 파울이 각 팀이 두 개, 세 개씩 하고 있는 건 그만큼 이제 파울을 아끼면서 적극적인 수비를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17.3초가 남았습니다. 양동근 왼쪽에 전준범 좌중간 강병현의 수비 김수찬 수비 띄워놓고 올라갑니다. 안 들어갔어요. 케빈 실패. 다시 한번 이번에도 실패. 오! 다섯 번째 공격만에 득점을 만듭니다. 이제 남은 시간 2초. 박찬희의 마지막 슈팅은
림을 외면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미리 박찬희 선수가 시간을 쫓기면서 던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예. 자, 0.5초가 남았습니다. 공을 받자마자 그대로 1쿼터가 종료됩니다. 15-15. 두 팀 팽팽한 균형 가운데 1쿼터가 종료됐습니다.